고맙습니다. 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?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바빠서요. 왜 위작이라고 하신 겁니까? 그 이유 좀 듣고 싶은데. 여인 시리즈는 처음부터 내전뿐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내전 외엔 있을 수가 없고요. 완전 선문답이시다.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? 그게 공식적인 증거가 된다고 생각해요? 공식적인 증거라. 그걸 밝혀내는 건 당신들 목 아닌가요?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. 그게 아니라 할 얘기가 없어서겠죠. 위작이니 뭐니 언론에 관심 끄는 게 목적이니까. 죄송해요.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아까 많이 속상하셨죠? 저 인간이 원래 천성이 나쁜 건 아닌데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는 바람에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좀... 그러니까 저런 인간을 직장 상사로 맨날 모셔야 되는 제 팔자를 봐서라도... 이해해요. 선생님도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었으니까. 선생님을 처음 만난 게 21살이에요. 여인 시리즈가 완성되고 선생님을 떠났으니까 7년을 선생님 곁에 있었네요. 저 갑자기 떠나신 이유가? 글쎄요.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았어요. 왜 그럴 때 있잖아요.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. 뭐 지친 걸 수도 있고요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만 바라보는 거, 그걸 아무렇지 않은 척 지켜보는 거.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. 얼마나 독한지.